어디론가 향하는 쌍둥이. 우리 어디 가요, 아빠? 우리 엄청 재밌고 좋은 데 가는 거야. 좋지? 거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서준이 새로 만나는 친구 집에 가는 거야. 서준아. 응? 너 아빠가 맨날 물어봐줘. 너 꿈이 뭐야? 친구들 피카츄 된 거. 봐봐. 친구들 피카츄 된 거. 봐봐. 너. 아빠. 네.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쉬마려? 네. 잠깐만 기다려. 오늘 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못 참겠어.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여기 옆에 세울게, 아빠. 아빠 옆에 세울게. 됐다. 10초만 참아, 10초만. 아니, 너 세지 마. 아니, 너 세지 마. 너 열 세지 마. 성원아, 열 세지 마, 열 세지 마. 아니야. 됐어. 내 아빠? 응가 마렸다고? 응가 마렸... 쉬는? 쉬는 안 마려? 야! 서한아, 너 잘 있어. 준이 응가하고 올게. 오늘도 바람잘 날 없는 수지 아빠.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했네요. 누나랑 잠깐 여기 있자. 수염이다, 수염이다. 엄청 크다. 저건 작은. 내가 처음 햄버거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아주 어이고 모인 거 많았네. 이제 한 대 넘어와도 몽둥아니 나야죠. 생각지도 살았죠. 흥망한 나네. 무사히 거사를 치른 쌍둥이네. 그나저나 어디 가는 길이죠? 서준아, 너네 가서 누구네 집인지 한번 맞춰봐. 나도 알고 있거든. 누구네 집인데? 예쁜 누나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175화. 겨울 가면 봄이 오듯 사랑은 또 온다. 선물 들고. 서준이가 똑똑해져. 너 집에요. 누구 집이에요? 선아, 우리 저쪽 가볼까?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야? 우리 한번 가봐. 나 무서워서. 텅 빈 이곳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 이제 이사 가야 돼. 오늘 이제 여기서 마지막 아침이야. 이사 가는 거야. 싫어? 슬퍼? 아니야, 가면 더 좋을 거야. 전세가 계약 끝나서 이제 이사할 때가 된 거고, 좀 아버지가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데로 이사 와야겠다는 생각에 또 애기들도 또 새로운 동네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돼요. 엄마! 여기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 좋아해. 다행이다.
알았어 여보 전화할게. 일로 와봐. 자 여기 봐봐. 여기 딱 서. 자 여기 두 손 모으고 이걸 왜 갖다 놨냐면 원래 이사하면 처음에 밥솥 갖다 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너네 이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짜장면 시켜 먹는 거거든? 빨리 먹어요. 여기 경비 아저씨 있어. 아저씨한테 가서 짜장면집 번호 물어갖고 와. 짜장면 시켜 먹자. 알았지? 일단 집 밖으로 나선 쌍둥이. 새로운 동네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잘 없는 계세요? 이사 왔어요. 오, 그래 고맙다. 축하한다. 어우 이뻐. 맛있는 주먹이 아니에요? 응 알고 있어. 번호 아닌데요. 518884. 884? 응. 문방구 하세요. 문방구 하세요. 어떤 짐을 이어가고 싶어? 집 앞에 문방구 있으면 좋겠어. 나도! 너도? 여기 나가면은 슈퍼마켓에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좀 자세히.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서은아, 가자. 서은아, 내가 없어졌는데. 너 안 거냐? 너 혼자 가. 너 문 거기 혼자 있을 거냐? 네가 가는 데가 알고 가. 너 문방구 안 가? 너 혼자만 있을 거냐? 네, 왜? 여기 가서 먹을까? 가서 한번 물어봐도 돼? 오늘 이사 왔어요? 네. 어디 찾으러 다녀, 지금? 문방구 큰 거 있어요? 큰 거 없는데? 아빠가 우리 큰 문방구 있다고 하는 큰 문방구 없어요? 빠방 타고 나가야 될걸? 빠방 타고 나가야 될걸? 장난감을 파는 데가 없는데? 옛날 살던 동네는 있었어요. 여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떻게 아쉬워서? 수중간 있어요? 수중간 여기 없어요. 키즈카페 있어요? 키즈카페가 문 닫았어. 안타깝다. 어디 소중히 놀만한 곳이 없네, 여기 가까운데. 문방구 없는데 어쩌지? 문방구 없다. 어떡해? 다섯 분 가고 우드 안 어때? 다시 이사 다시 갈까 이거? 원래 집으로 이사 갈까? 응. 잘 왔습니다. 어,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왔어? 어?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왔어? 짜장면 집 번호는? 8 4 앞에는? 52. 52? 52에 8884? 그런 번호 없을 텐데. 8884. 지금 걸린 전화는 없는 거라. 문방구 없어. 뭐라고? 문방구. 문방구가 없어? 교문과도 없어. 어떡하지? 교문과도 문방구 없어. 와, 다시 집을 이사가요. 동천동? 네. 왜? 이유가 뭐야? 문방구가 없어서. 분명히 문방구가 있을 거야. 문방구 없다는데. 문방구 없다고 다시 동천동으로 가? 한껏 풀 죽은 쌍둥이. 정말 어쩌죠? 일로 와봐. 이 동네에 문방구가 없는데 그게 있대. 이 동네에. 포켓몬이 산대. 응? 보자.
있는데? 없어? 뭐야 뭐? 어? 어?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어? 어디로 지나? 저 하늘, 저 하늘로. 지금 아니 지나갔어. 지나갔어? 봤어? 봤지? 봐봐, 형도 봤대잖아. 좀 이따가. 근데 포켓몬이 있어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그래? 포켓몬 여기서 잡으면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알았지? 동촌동 가는 거 없기. 쌍둥이 아버님 어쩌려고 그런 말을. 잘못만 한 거 아니야. 어? 하나? 뭔데? 손에 없지? 엄마는 포켓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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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라 이츄 하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라 포켓몬이 되려고 찾자. 피카츄 피카츄다. 저게 뭐지? 피카피카피카피카.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그 혹시 인형 빌리는 데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포켓몬도 있나요? 피카츄 있어요, 피카츄. 피카츄 있어요? 네. 퀵 받을 수 있나요? 저 주소 드리면? 네. 예. 예.
이제 이쪽 동네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재밌게 지내야 돼요. 여기 좋은 친구 많아요? 엄청 좋은 친구들 많아요. 형도 많고 누나도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에 승훈이도 있다. 아, 동촌동에 승훈이도 있어요? 이 마을엔 포켓몬 친구들이 살아요. 정말 이사를 잘 온 거예요. 문방구 그런 거 찾지 마요. 문방구 없는데요? 문방구 없죠? 그러니까 우리랑 놀아요. 우리 옆에 사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나가고 아, 자전거도 타고 그런 거예요. 손가락 해도 되니? 근데 제 손가락 좀 쑥스러운데. 자, 세보세요. 눈앞에 이랬네, 다른데 이거 10개인데. 아, 10개세요? 네. 8개밖에 못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하죠? 그 사이 서준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진짜 자요? 어떡하지? 날 쉬어서. 키는 날 쉬어서 자는 거죠? 아니에요. 그만. 너무 피곤해, 엄마. 아,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아, 오늘 이사했죠? 아, 그래서 피곤하구나. 아, 맞다. 아, 저 밥 먹으러 갈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성훈이가 되게 슬퍼하거나 힘들어 보이면 막 놀러 갈게요. 네. 근데 이 주인님 어떡하죠? 내가 잘 말해줄 때. 안녕히 계세요. 놀지 말고. 네. 조디네저가. 서훈아, 서준아. 어?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우리 어. 피카츄 잡았다. 피카츄 잡았어? 아이, 거짓말. 진짜야. 진짜? 응. 밥 먹은 시간 돼서 밥 먹으러 가. 아, 밥 먹으러 왔어? 근데 여자야. 피카츄가 여자야? 머리 빗내고 있어. 아, 여자구나. 두 개 했어. 두 개 했어? 이제 우리 친구다. 이제 우리 친구다. 누가 피카츄가? 진짜? 어. 대박이지. 너 그러면 진짜 이 동네 온 거 좋겠다. 이 동네가 너무 좋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산에 가자 한다. 산? 산에 가면 나무 있지, 나무. 나무에서 있잖아. 나무에서 눈물이 나. 눈물? 어, 신기하겠죠? 눈물이 난다, 나무에도. 어, 나무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을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로쇠가 딱 나오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도 건강한 물이라고 해서 한번 먹여보고 싶어서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나무 눈물 먹은데. 그러면 눈물 나오는데 눈물 먹은데. 어, 다 됐다. 산 있어? 응. 와, 눈물 나오나 봐봐. 안 나와? 이상하다. 눈물 나오는 대로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그 물 많이 줬거든. 아직 많이 먹을 거야. 아, 많이 먹을 거야? 그 물을 구하러 가자. 알았지? 고로쇠 원정대 결성?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휴게소야, 휴게소. 원래 여행 갈 때는 이렇게 휴게소에서 한 번씩 들려야 돼. 일로 와, 너네. 간식 좀 먹자. 간식 먹으러 누가 간식 잘 먹을 거예요? 저요. 아, 알았어. 가자. 우리 뭐 먹을까? 봐봐, 여기 봐봐. 휴게소는 이렇게 간식 같은 게 많아. 어? 아빠 돈이 없네? 미안. 3,000원밖에 없어, 3,000원. 여기 중에 다 우리 하나만 고를 수 있어. 뭐 먹을 거예요? 먹기는 소세지. 소세지 하나만. 이거.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만 주세요. 안에 들어가서 먹자. 이리 가자, 빡, 이리 와. 여기 앉아봐. 너네 다 여기 앉아봐. 소세지 하나예요. 소세지 하나인데 우리 한번 이걸로 나눠 먹어볼까? 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나나 먹자! 나나 먹자! 옳지. 사이좋게 한 입씩 나눠 먹던 의좋은 남매 절수대. 이번엔 어떨까요? 아빠 언제 온다. 이거 맛있다. 쏴, 쏴야. 네. 쏴야. 쏴야, 왜? 자, 쏴, 자. 자, 쏴, 자. 아빠, 아빠 너무 많이 먹었어? 쏴야. 쏴야. 그럼 대박이 된다. 그럼 대박이 된다. 대박이지, 먹고 싶어. 아주. 대박아. 너 쏴 누나 줘. 너 먹으면 안 될걸? 쏴 먹여. 왜? 야, 알았어, 대박이. 너 못 먹어. 야, 알았어, 대박이. 너 못 먹어. 설아, 수아, 대박이 1층으로 가는데, 대박이 지금 수아가 안 먹었으니까 대박이 못 먹는 거야, 알았지? 빡이, 빡이 삐졌어. 삐졌어? 빡이야. 잠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무슨? 무슨 느낌인 줄 알겠는데, 빵이 무슨 느낌인 줄 알겠는데, 잠깐만. 아, 알았어, 사갖고 올게. 쏴, 이거 사갖고 와? 새 거? 어, 알았어. 설기도 새 거. 새 거? 응. 설아 먹어. 좋아. 알았어. 너도 새 거? 이제 아빠 거? 그러면 들고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사갖고 올게. 소세지. 그래? 도대체 아빠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 그럼 바로 갖다 준다. 그래도 울지 마. 좋습니다. 수아야, 자. 수아, 자. 우와, 수아 잘 먹는데 그 다음에 누구 줄 거예요? 대박이나 아야 입도 못했어. 지금 수아는 설아는 좀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우와, 한 입만 줘, 한 입만. 대박이 한 입 먹어. 드디어 소시지 맛을 보네요. 옳지. 아빠 한 입 주세요. 아빠 한 입 주세요. 아빠의 한 입 크기를 경험한 먹수아, 과연 소시지를 넘겨줄까요? 아빠 한 입 주세요. 그다 먹고 옳지. 옳지. 마지막. 마지막. 옳지. 마지막. 마지막 누구 줄 거예요? 다 먹었어? 다 먹었네. 아빠. 어. 빨리 가요. 알아, 가자. 자, 렛츠고. 렛츠고. 오, 가자. 고고고. 아, 이 노래 나온다. 노래 나온다. 빨리 일로 와봐. 야, 너네 이 노래 알지? 이 노래 알아 몰라. 너네 어렸을 때 이 노래 불렀었는데.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야, 설아야, 설아야. 내 나이가 어때? 어? 봐봐, 이거 봐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만환경이라는 거야. 만환경? 어. 아빠, 저기 호랑이가 보여. 어디 호랑이가? 저기 저, 아, 그 아, 저기 산에. 이게 만환경인데 뭐라고? 만환경. 어디 보여? 어디? 아빠, 고릴라 보여. 고릴라 보여? 아빠, 고릴라 보여. 고릴라 보여? 콜라 보인다고? 콜라? 콜라가 뭐야? 아빠 고릴라가 너무 커요. 우와, 너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나이구나. 아빠 고릴라 보여. 봐봐, 빠기야, 일로 와 너. 봐봐, 남자 화장실 적혀 있지? 네. 너네 남자 화장실인데 너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빠기 지금 기저귀 갈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 좀 기다려.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잠시 기다려. 아니야. 알았지? 아니야. 봐봐, 대박이네. 쟤 혼자 들어가잖아. 여기 나갈 때 뭐지? 그 버튼.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고 싶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자 화장실 가. 혼자 쉬할 수 있어? 이쪽. 이거 열고.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쉬하고 와. 여기. 여기. 야, 수아야. 수아, 일로 와봐.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 발견. 수아, 어디 갔다 들어갔어? 수아, 일로 와.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데다. 와, 대박의 화장실도 있네. 이거 이거는 아빠 거. 와. 이거는 아빠 거는 이거야. 앉아서 쉬해. 자, 둘, 셋. 이거 목이. 기저귀 좀 갈자. 누워. 쉬할 때는 어디다 해야 돼요? 화장실. 빠기 원래 기저귀 안 하는데 빠기는 멀리 가니까 빠기는 오늘 기저귀 하자. 됐어요. 자, 설아, 수아 이렇게 나가 있어. 아빠 빨리 쉬어. 아빠 쉬어요. 나봐. 아빠 빨리. 아빠를 쉬어. 어? 아빠가 쉬어. 아빠가 쉬어. 아빠 쉬했어. 아빠 쉬했어. 나와. 쉬했어. 알았어. 쉬하는 거 봐. 잠깐만 좀 나가세요. 쉬하는 거. 아빠 쉬하는 거 봐. 빠기 들이 봐. 아빠 쉬할게. 빠기 꽃이 얼마네? 조금. 가자. 내려가. 아, 가자. 아, 이제 휴게소, 이제 시작인데. 이제 아빠 청소한다. 오늘도 살림과 육아에 허리 펼틈이 없는 고 이사님. 깔끔한 앞다리로. 어지럽히기 선수 승재가 있네요. 승재, 아빠 씻고 나올게. 놀고 있어. 어? 얌전히 있어야 돼. 네. 공룡이랑 놀고 있어. 아빠의 주문대로 얌전히 공룡과 노는 승재. 초승달 공룡 무리까지 완성했는데요.
paints him lips a bright, bright red. Where's that lip? Says that a friend give her a lift. Well, Annie's been a word. 반찬업자 내가! 아빠 이거 먹자. 승재가 가져온 건 밥이 아니라 대추인데요. 어머, 저거 커피 아닌가요? 어떡해. 이거 넣었네, 이거. 일단 밥 먹자. 커피 먹자. 커피 먹자. 승재, 너 커피 왜 쏟은 거야? 아빠, 커피 왜 그랬어? 무슨 게 얘기해봐. 어? 커피 왜 그랬어? 왜? 아빠 커피 왜 던졌어, 아빠한테? 어? 몰라. 몰라?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자꾸 그럴 거야, 고승재. 승재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용아빠.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한데요. 과연 고고부자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할머니 집 갈래. 할머니 만나러 갈래. 아빠, 할머니 만나러 갈래. 어, 가. 갔다 와. 네? 갔다 와. 네. 어. 네, 좋아요. 갔다 와. 네, 좋아요. 갔다 와. 아빠 집에서 잘게. 네. 갔다 와. 할머니 집이 어딘 줄 알고 가? 아들.
자, 옷 벗고 아빠랑 놀다가 자자. 어? 알았지? 아빠가 이따가 자기 전에 볼. 제디 어디서 젤리? 어? 뭐가? 젤리. 젤리 어디서 젤리? 젤리? 어. 젤리? 어. 깜짝이야, 난 대리라는 줄 알았다. 대리운전 모르고. 아빠랑 집에서 놀다가 자자 오늘은. 승재 훈육에 강수를 둔 용아빠. 이제 좀 달래줘야겠어요. 승재 여기 앉아봐봐. 승재야, 승재 공룡 아예 본 적 있어? 없어. 승재가 말 잘 들으면 공룡이 내일 아침에 알에서 깨어나. 공룡이 내일 아침에 알에서 깨어나. 어? 아가 공룡 보고 싶어? 아 공룡 보고 싶어. 기다려봐. 네. 아빠가 공룡 아예 갖고 올게. 네. 승재가 요새 말을 좀 안 들어서 주변에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승재가 공룡을 좋아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아이가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승재 들어봐.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흔들어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내일 아침에 공룡도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공룡도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알려줘. 또튀어 나올 거야? 그치. 승재가 자고 일어나면 공룡이 깨어 있을 거야. 신기하지? 그리고 얼른 빨리 자자.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룡 승재가 다 치워볼까? 아직 공룡아 빨리 움직이자. 어머, 공룡아 효과 괜찮은데요? 공룡? 어. 나 공룡 잘 봐. 어, 공룡 아리 잘했대. 내일 만나, 뽀뽀. 어. 나 코딱이 있어. 나 잘 자서, 나 잘 자서. 어, 뭐 잘 자, 내일 아침에. 빨리 자자. 내일 만나자. 보고 싶어. 공룡도 승재 보고 싶대. 아빠도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토끼도 보고 있대. 토끼도 보고 싶대. 거북이도 보고 있대. 코끼리도 보여주고 있대. 내일 아침 일어나면 아동은 안에도 튀어나올 거야? 어. 나도 빨리 빨리. 승재의 바람대로 아기 공룡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오이씨, 뭐야 이거. 진짜 많네. 승재 아빠인데요. 아. 예, 이 도마뱀을 그 타조알에다가 잠깐 넣으려고 그러는데. 타조알에? 예, 승재한테 좀 깜짝 선물을 하려고요. 잠깐만 넣을 건데 괜찮을까요? 괜찮겠는데 그 빠르니까 걔가 이제 막 도망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하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있어. 아가 태어나 간대. 지금 안 일어나면 일어날래. 말이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어.
응, 알이 깨졌지. 어디서 다리 잘 알이가 깨졌지. 어? 공룡이 뭐라 얘기하는데? 춤 한번 추면 나온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온대? 이제 나온대. 와. 아유, 문을 태워놨다. 어. 아유, 문을 태워놨다. 어. 오. 움직여. 움직이지? 말 잘 들어서 나오지. 어, 말 잘 들어서. 이뻐? 네. 만나서 반가워. 귀여워. 이쁘다. 만져봐. 아는데야. 네. 아는데. 너는 누구니? 넌 몇 살이니? 네 살. 승재 밥 먹었니? 밥 먹었어. 거짓말 하지 마, 승재. 밥 안 먹었잖아. 승재야, 나 이름 좀 지어줘. 멀리 질까? 공룡처럼 이름을 티라노로 지을까? 한국 스타일로 지을까? 코콘도마베. 코콘도마베. 얘 이름이 코콘도마베야? 얘 이름이? 어. 그래? 이름이 폭군이야 그럼? 폭군 아니. 알았어. 폭군도마베. 어. 그럼 폭군도마뱀으로 해. 에 도마뱀 치트리려고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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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이야. 아빠 쳐다본다. 승재 쳐다보는 것 같은데? 얘는 아빠도 보고 승재도 보고 하는 거야. 눈이 이렇게 달렸거든. 이렇게? 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승재도 보고 있고 이렇게 아빠도 보고 있는 거지. 봐봐, 아빠가 볼 때 승재 보고 있는데? 승재하고 아빠. 움직이지 마. 아주 아빠 하나. 이거는 뭐야? 그게 도마뱀 집이야. 집이야? 어. 이거는 뭐죠? 물? 도마뱀 물. 이거는 도마뱀 똥이야? 아니, 똥 아니야. 도마뱀 이불이야, 이거. 이것도 이불이야? 어, 이것도 이불이야. 이것도 이불이야? 어, 오. 똑같이 생겼어? 어, 똑같이 생겼어. 이불? 어, 이불? 몇 번을 얘기해, 승재. 나중에 승재가 말 잘 들으면 다른 도마뱀 아빠가 알을 또 가져올게. 엄마 도마뱀도 오고 할아버지 도마뱀도 오고 다 와? 다 불러? 어. 승재야, 아가 도마뱀이 어디에서 태어났어? 아래서. 아래서 태어났어? 어. 승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 그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된대. 아니야. 아니야, 가고 싶대. 아니야, 계속 놀고 싶대. 승재야, 집에 가고 싶어. 아니. 놀아. 놀아. 나 집에 가면 안 될까? 집이 안에 있잖아. 지금 방금 아래서 나와서 엄마한테 가야 된대. 승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누구 먼저 봤어? 승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누구 먼저 봤어? 엄마는 엄마 아빠 울어? 울어? 울지. 울어? 어, 울어. 울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도 울고 혼나가지. 이거 아빠 데려와줘. 아빠 데려와줘. 아빠 데려와줘. 엄마 아빠 보고 오라 그래. 괜찮아. 걱정 마. 도마뱀, 엄마 아빠한테 잘 갔다 와. 승재가 양식 잘하고 아빠 말 잘 듣고 하면은 또 올 거야. 나중에 봐. 그럼 가. 오늘 양식 한번 밖에도 또 올 거야? 응, 또 온대. 엄청 좋아하던데요. 스스로 장난감 정리도 하고 양치도 하고 저보다 먼저 자자고 눕는 거 보고 좀 놀랐죠. 공룡학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도마뱀이. 코콘도마뱀 이가 태어났잖아. 근데 코콘도마뱀 지금 어디 갔어? 근데 맞 안으로 갔지. 정말? 응. 그럼 언제 다시 온대?
양보하고 말 다들 하모만 하고 온다. 보고 싶어. 아빠 말 잘 들 수 있게 빨리 와. 코코 좋아해 빨리 와. 엄마 노래 바로 얘 엄마 노래. 엄마 노래. Oh my love, 내게 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아홉. 어? 여덟 어디 갔어? 어이구 잘한다. 모닝 뽀뽀. 로이야 아빠랑 모닝 뽀뽀. 로이야 너 아빠랑 모닝 뽀뽀 하기 싫어? 네. 정말? 네. 아빠 울지마. 아빠 울지마. 울지마? 응. 고마워요. 네. 아빠한테 애교 해봐. 뿌잉뿌잉 해봐. 애교, 애교. 아빠 사랑해 해봐. 아빠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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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해. 네. 하트, 하트, 하트. 아빠, 아빠 하트 안 보여. 하트가 너무 작게 만드니까 안 보이지. 하트. 전... 오, 하트. 로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네. 밖에 추워. 밖에 추워?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되잖아. 따뜻해. 밖에 나가보자요. 말문이 확 튼 로이가 도착한 곳은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인사동. 와, 저기 한복 입은 사람 보인다. 한복 입은 사람, 로이처럼. 어? 로이도 한복 입었으니까 인사동 온 거야. 아빠도 한복 입을까요? 어, 그래, 알았어. 한복 입자. 어, 안녕하세요. 한복 대여하는 데죠? 아, 네. 부모 입으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입으려고. 네. 에, 여기 공주님이시니까 임금 옷으로 입으시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왕이요, 왕? 왕? 아빠 잘 어울려? 한복. 한복. 로이야. 이거 이쁘게 요거 한번 써볼까? 자, 봐봐, 아빠 봐봐. 어, 신발, 신발. 로이야, 채통을 지키게 나. 이게 맨발로 뭐 하시는 게요? 어머, 어머, 어머.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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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응? 로이야. 로이야, 이리 오너라 해봐. 그렇지, 이리 오너라. 밖에 누구 있느냐? 밖에 누구 있나요? 밖에 누구 있나요? 밖에 누구 있나요?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냐? 레이야 해봐. 레이야, 레이야. 레이야? 온통 다 신기하지, 로이야. 야. 로이야, 뭐야? 왕이 또 있잖아. 왕이 또 있잖아. 왕이 너무 흔해. 그렇지. 와, 로이야. 지금 음악 소리 들려? 이 음악 소리 뭐지? 우와. 풍물표다, 풍물표. 어? 이게 뭐냐면 풍물표야, 풍물표. 와, 풍물패. 우와, 이거 신기하다, 그지?
그윽한 눈빛으로 음악을 감상하던 로이. 잠시 추억에 젖어드는 듯한데요. 와, 전통 찻집이라 향부터가 너무 좋다.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뭐? 이거 먹고 싶어? 호박 시켜? 알았어. 이거 하고?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 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물 하고. 어. 자, 그럼요. 그 약과 하나, 호박 시켜 하나, 그리고 쌍화차 하나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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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호박 기다려. 와, 그거 무거운데 들 수 있어? 네. 무거워. 우와. 야, 그거 드는 거야? 이거 왜? 호박을 왜 가져와? 왜 가져와? 아빠 주세요. 어, 아빠 먹어. 이거 먹으라고? 야, 이렇게 무거운 걸 갖고 와서 우리 딸이? 이것도. 이것도 먹어? 아빠 주세요. 어, 이것도 드세요? 이야, 우리 딸이 아빠 생각을 이렇게 하네? 이것도 주세요. 아, 그거는 먹는 게 아닌데?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우쩌. 이야, 우리 딸 힘 세다. 이야, 우리 딸 청소도 잘하네. 누가 로이고 누가 그림인지 모르겠네. 로이 이쪽. 로이 이쪽. 어, 이쪽 또. 아빠 그, 잠깐만. 아빠 잠깐만? 가서 피해. 앞이 피해. 여기 앉아요. 아빠 앉아? 네. 어, 앉을게요. 어이, 다리. 어. 어, 그리고 앉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오, 와, 음식 왔다, 음식 왔다. 로이가 직접 주문한 전통 다각상. 아빠 거? 어, 이건 아빠, 아빠 거. 로이님 거. 자, 의가님 먹어볼까요? 우와, 이게 뭔 줄 알아? 약과. 약과. 아빠님. 약과 맛있어. 약과 맛있어? 아이고, 우리 딸 약을 잘 먹네. 로이야, 이거 이 쌍화차가 이게 몸에 되게 좋아. 감기 예방도 되고 되게 맛있다. 한 입 먹어볼래? 자. 별로야? 맛있어? 네. 우와, 맛있어.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아빠 먹어요. 아빠랑 먹어. 에이, 로이 먹어봐. 싫어? 한번 맛있다면서. 와, 너 완전 이거, 웃긴다. 먹어주세요. 이거 먹을 거야? 자,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알았어. 알았어. 네가 먹을 거야? 네. 빨대로 먹으러, 빨대로. 야, 너 원사 딸기새야. 음악. 음악? 네. 음악 소리가 좋아? 기아빠, 이제 10kg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가 사줄게. 어, 이건 생일파티.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어, 사장님, 이거 주세요. 뭐 와, 뜯어, 뜯어. 해보라. 먹방계의 프로이. 아, 야무지게도 먹네요. 와, 이렇게 큰 조개 봤어? 야, 이렇게 큰 조개 처음 보는 것 같아, 로이야. 후, 어때, 어때? 후, 후, 컸다, 컸다. 이거 엄마야. 이거 엄마야. 하나에 만 원이네. 하나에 만 원이네. 하나에 만 원이네. 우와, 랍스터야. 야, 무슨.
라스토를 팔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하나만 줘보세요. 야, 로이야, 이거 완전 맛있는 거야. 이야, 좋아, 좋아. 라스토 봐, 라스토. 살이 완전히 실하다. 어, 아빠. 아빠. 고맙습니다. 로이다님. 로이다님? 와, 명동에 이런 음식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길거리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로이네. 마지막으로 코코넛까지 풀코스로 즐기는데요. 맛있지? 그만 그만, 아빠 다니, 아빠 다니, 아빠 다니. 아빠 한 입만 줘. 로이, 로이, 로이. 아빠님, 아빠님. 아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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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님. 왜 아빠님만? 왜 아빠님만? 야, 진짜 맛있나 보다. 어? 이게 없어. 어? 이게 없어. 이제 없어? 다 먹었어? 아빠도 다 먹었어? 아빠, 아빠 콧물. 아빠 콧물? 아빠 콧물 났어? 아빠 닦아줘. 콧물 닦아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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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게, 이제 웃기는. 아빠, 미안해. 어, 알았어. 어, 괜찮아. 한편 산에 도착한 살수대. 그런데 저만큼이나 올라가야 한대요. 여기 올라가시면 빨간 천연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빨간 천연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가면 기장님이 여기서 네. 고르는 물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지팡이 짚고 다 따라와. 우리 빵이 빵이를 따라와. 옳지, 지팡이 짚고. 옳지, 잘한다. 지팡이, 지팡이. 아, 야, 이거에 귀한 물을 먹으려면 너네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돼. 봐, 빠기 열띠이다. 빠기 할 수 있다. 아주 있다. 옳지. 아주 있다. 할 수 있다. 영차. 빠기 할 수 있다. 와, 빠기 잘한다. 야, 빠기를 다 뜯어서 빠기 할 수 있다. 어? 옳지. 빠기 하이틴. 빠기 할 수 있어? 해봐. 자,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어. 또 이제 너는 비로소 이제 남자가 되는 거야. 이거 올라가면. 그렇지. 또 한번 짚고 올라가. 아주 또 할 수 있어. 아주 아유, 잘한다. 아, 잘한다. 올라가. 크게 크게 한 발 더. 옳지. 그렇지. 우와, 처음 힘든 거야. 자, 이제 쉬운 코스야. 아, 다 왔어. 다 왔어. 대박이가 숨 돌리는 사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살수. 어, 이장님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다 왔다. 손 잡고 잡아줄게, 아빠. 여기까지 올라왔어. 봐, 올라갔잖아. 대박아. 아, 대박아. 좋지. 대박아. 보행기 타던 시절 이미 경험했던 숱한 외로움. 설아가 데리러 가는 거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나 방 다 왔다.
빠기! 빠기,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이봐, 저기 지금 저기가 정상이란 말이야. 어? 자, 빠기 혼자 해봐. 아빠가 뒤에서 도와줄게. 아, 든든하게. 아빠는 너 뒤에 딱 있어. 잡아, 빠기야, 한 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 봐봐. 누나는 올라갔잖아. 혼자 해봐. 자, 밑에 보고. 너가 걸었던 데는 지금 평평한 평지고 지금은 이 오르막이잖아. 이거 돌도 밟고, 그렇지. 그래, 균형 잡고 해봐. 아빠 뒤에 도와주잖아. 그렇지. 올라가. 할 수 있어. 마기도 왔어. 자, 봐봐. 이 밑에 봐봐. 이게 지금 아, 봐봐. 이 우리 이만큼 올라왔어. 저 봐봐. 저 밑에 봐봐. 우리 높은 데 올라갔죠. 야호. 어, 메아리 들린다. 고생했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저희 고로쇠 물 떨려고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그만큼 다 받아가시려고요? 네. 어떻게 했는데? 크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물이 나오나 볼까요? 눈물 나나 안 나나 보자. 아, 닦는 거구나. 막 예쁘네. 와, 근데 신기하네. 이렇게 고로쇠 물이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이게 뼈에 좋다고 해서 이제 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죠. 뼈에 좋. 대박아. 이거 좀 이따 먹어보자. 너 관절염 있잖아, 그지? 봐봐 이거. 꽂고 잡으면 조금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봐봐. 어, 이거 이만큼 나왔어 지금. 아, 하고 있어야 돼. 어, 나온다. 얘들아, 나온다. 봐봐, 이거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봐. 아, 어, 봐봐, 떠진다. 진짜 감질만 나네. 어? 봐봐. 자. 설아. 설아 진짜 용감하다. 떨어진다. 어? 떴지? 어때, 맛이? 어때, 맛이? 맛있어! 봐봐! 빵 떴어? 홍삼 맛이야! 자. 어, 떨어진다! 보여? 어, 떨어졌다! 어때? 맛이? 어때? 맛있대! 대박이 맛있대! 홍삼맛? 홍삼맛? 물 먹었는데 홍삼 맛이 났어? 응. 뭔지 맛이야? 이게 나다. 딸기 맛이. 홍삼맛. 홍삼맛? 애드립이 참 무섭네요. 여기에 사포린 성분이 있어요. 인삼하고 같은. 아, 그래서 진짜요? 약간 쎄한 맛이. 와, 아. 그걸 말을 맞추네. 맞대. 네. 빡이야, 떨어진다. 이거 먹으면 용감해지고 씩씩해져가지고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어. 알았지? 도깨비도 물리칠 수 있고. 빨리 떨어졌다. 이거 빨리. 힘 세졌어? 어떻게 봐? 힘이 어떻게 세졌어? 씩씩해졌어?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떨어진다. 대박아. 우. 자, 떨어진다. 대박아. 우. 어때? 씩씩해졌어. 맛있어? 어때? 이게 고로쇠야. 이제 봐봐. 빡이 이제 관절염 없어졌어. 뭐 무릎 안 아프지? 어, 또 떨어진다. 입에. 이만큼 내려간다. 그래, 입. 봐봐. 누나 봐봐. 마늘에 먹는 거 엄청 좋다. 어. 먹었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수아야.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물만 먹는 거야. 알았지? 오빠 나오려고 하나. 어? 빨리 입에. 이장님, 이래서 언제 한 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나무 하나에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두 통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마을에 내려가시면요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가시면 돼요. 그럼 이까지 안 올라와도 됐네요. 예, 그렇죠. 얘들아, 얘들아, 와, 이게 힘이 세진 것 같아? 네. 자, 우리 힘 세졌어요.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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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자, 우리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제 튼튼하게 잘하는 거 알았지?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하산이다, 하산.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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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승재 여기 어디야? 여기 바다 속에 들어온 거야. 어, 여기 문어가 있나? 여기 문어 있잖아요. 여기 문어 있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재 말대로 해저왕국에 들어온 듯한데요. 바닷속 친구들을 좋아하는 승재를 위해 찾은 이곳.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네요. 해마 여기. 해마. 오, 해마 저기 있어. 그래. 눈 봐봐, 눈. 들어가 볼까? 장난감이 엄청 많네.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승재,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벨루가. 이것도 벨루가. 이게 벨루가 돌고래 아니야? 돌고래야. 어, 돌고래인데? 물개. 물개. 바다표범이래, 승재. 바다표범. 벌레. 문어, 벌레. 승재, 이게 봐. 이게 뭐야? 문어인데 문어? 얘 써볼까? 아이고. 고승재. 안녕하세요. 물고기, 물고기가 어딨나? 물고기 어딨니? 물고기가 어딨나? 문어. 대왕문어 응? 만나러 가. 대왕문어? 대왕문어 만나러 가?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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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대왕문어가 나오대? 그치, 이거 하면 대왕문어가 나오지. 여기에 나온대? 어, 여기에. 누나도 기다리고 있지. 응, 누나 기다리고 있지. 형아도 기다리고 있지. 그치, 형아도 기다리고 있지. 형아의 멋쟁이네. 형아 8살이네. 8살이야? 4살. 어, 누구야? 어, 문어다. 문어. 문어, 안녕. 안 잡아, 안 잡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애들 잡아가지 않아. 어, 잡아가지 않아. 망태 할아버지 아니야. 망태 할아버지 아니야. 어, 안녕. 하이파이, 하이파이. 도깨비도 아니야? 아니야. 도깨비도 아니야. 마녀도 아니야? 어, 마녀도 아니야. 강아지도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저 할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어. 얘는 몰라? 봐봐. 문어 춤추네, 봐봐, 문어. 문어. 문어처럼 해봐. 대왕 문어,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 청소하고. 어? 청소하고. 청소하고. 문어 있잖아요, 여기. 꼬마 여기. 그래. 이쪽도 해탈 있네, 벨루가. 돌고래야, 물개, 승재 바다 친구들 정말 많이 하는구나.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승재야, 우리 물고기 탈까? 저 물고기인데 물고기 자동차? 우와, 재밌겠다, 그치? 이거 아빠랑 타볼까? 어. 아빠랑 같이 탈 거야. 아빠랑 같이 타? 승재 뭐 탈 거야? 돌고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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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달려. 아. 우와, 위아래로 움직이지? 재밌어? 재밌어? 파전들이 타면
어? 하트니 여부로 가네. 하트니 여부로 가네. 하트니 물고기 타고 있지. 그치. 승재만 고래 타고 있지. 승재는 돌고래 타고 있어도 고래 아니야.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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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날고 있네. 우와, 승재 날고 있다, 그치? 안녕. 갈 수 있지, 이제? 안 들려, 그거. 해볼까? 아빠랑 올라가는 거 해볼까? 내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 나 여기 올라간다. 말도. 나 여기 올라간다. 우와. 이제 뭐 먹을 거야? 카레. 감자튀김. 알았어. 커피 마마 마마. 고승재. 밥 먹으면 키가 뚝뚝 커져. 높은 데로 올라간 데 있어. 이거 봐. 나 감자튀김 먹는다. 감자튀김. 감자튀김 먹고 있어요. 감자튀김 쭈쭈요. 감자튀김 쭈쭈요. 카레맛. 돌고래 모양의 카레와 돈까스. 그리고 승재의 사랑 감자튀김까지. 한껏 뛰어놓은 뒤에 먹은 밥은 정말 꿀맛이죠? 아빠, 손에도 감자튀김. 여기다 찍어 먹어, 아빠 여기다 줄게. 보통 나들이 가면 아빠들이 밥을 날라주고 엄마가 먹여주면서 분업화에 돌입하죠. 오늘은 홀로 1인 2역, 고군분투 중인 용아빠. 배불러. 아빠 물 좀 갖다 줘, 승재가. 아빠 목 말라. 알겠어. 나 잠깐 갔다 올게. 일단 컵 꺼내기는 성공. 어디 있는 거야? 드디어 정수기를 발견한 승재. 까치발까지 들고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 드실 물을 뜨는데요. 아빠. 용아빠, 키운 보람이 있죠? 여기요. 승재 아빠 선물 줄게. 먹어봐. 맛있어? 정말 사랑둥이 승재 맞네요. 나무꾼은 여기 보다. 승재 초콜릿 맛있어? 네. 어? 아빠 안 뺏어. 다 먹고 왔어 왜?
자, 손 닦고. 승재야, 승재 혼자 손 씻어봐. 아, 처절하다. 여기. 발로 발. 어? 발로. 봄내음 가득한 날, 꽃같은 소다남매는 어디 가는 걸까요? 버스 타러. 고고! 다라, 우리 지하철은 많이 타봤잖아. 응. 근데 버스는 어때? 좋아. 아, 우리 버스가 재밌어요? 아니면 지하철이 재밌어요? 지하철 좋아해. 아, 버스. 일어나! 일어나! 소다남매가 한껏 들뜬 이유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전에 사시던 로켓 경비실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다름이 아니고요. 그 이쪽으로 우편물이 지금 하나 와 있습니다. 그 이사 가신 줄 모르고 이쪽으로 지금 배달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걸요, 저희 윗집에다가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202호에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는 가면 안 되나요? 아빠 짐 차지. 쌍둥이 언니네 이름 뭐지? 지우지야. 지우지야 언니네 집에 가서 그거 그럼 우편물 찾아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그러면 데리러 가면 되겠다. 여기서 버스 타자, 우리. 아, 강남구청이 어딨지? 네? 강남구청. 이사 이 터미널 강남구청가. 네. 감사합니다. 이사 이 이쪽. 아, 여기 7살이랑 4살이에요. 너는 7살이니까 450원 내야 될까? 4살은요? 여기는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가자. 아, 우리 누나 밖에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네. 어디 가니? 아, 로켓스리요. 네. 저 시원이한테요. 그래? 네, 시원이 집. 동생 갈 수 있는 컨텐츠? 네. 동생이랑 둘이? 네. 똑똑하네. 감사합니다. 다리 지우지야 누나네 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토끼 놀 거예요. 토끼 놀 거예요? 누나야. 응? 근데 여기 어때? 밖에 좋아.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좋지. 이번 정류장은 강남구청역 제7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삼성동 터미널입니다. 누나야. 응? 근데 버스 좋지? 버스 좋아. 잠깐만. 여기 우리 동네인데? 여기 내려야 되는데? 누나, 우리 집 동네인데? 우리 집 동네인데? 바로 우리 지난 거 같은데, 우리 집? 강남구청 강남센서입니다. 여기 아니야. 저기 아까 저기였어요. 불안함 속에 한정고장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내리자. 우리 내리자. 다음 역에서 내린 소다남매. 예전 집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타면 돼. 저쪽에서 또 버스 와서 한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야.
괜찮지? 동생을 안심시킨 소울이. 아, 소울이도 겁났을 텐데 기특하네요. 아니, 네. 여기서 타자, 우리. 우리는 이 사이 타면 되겠다. 올라가고 됐는데 의자에 가서 자라고. 나도 방송 나오면 잘 들어야 돼. 이번 정류소는 강남역입니다. 아, 누나 되게 떨린다. 누나 되게 떨려요. 윗집 언니들에게 줄 선물도 살 겸 빵집에 들렀는데요. 맛있는 거 많다. 먹고 싶은 빵 있으면 딱 하나만 이거 먹을 거야. 알았어. 누나 뭐 먹을래? 누나 핫도그 먹어야지. 가자. 이거 두 개랑 단팥죽 하나 주세요. 다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각자 고른 빵을 먹기로 한 소다 남매. 다을이는 버터빵을, 소울이는 소시지빵을 골라왔는데요. 근데 다을이는 빵 먹다 말고 소울이 눈치만 살살 보고 있네요. 나 놀랐어 먹으려. 나 놀랐어 먹으려. 버터빵은 안 먹고 소시지만 빼주려고 했잖아. 아니야. 누나, 같이 먹어도 돼? 응, 같이 먹어줘. 누나, 같이 먹어줘. 누나, 이거 먹어도 돼? 그럼 누나 다 이렇게 먹어도 돼? 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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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나나나. 자, 먹어봐. 어,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달. 다음으로 들린 곳은? 저희 이사 가서 말씀드리러 왔어. 어쩐지 안 왔어, 요새? 오, 고마워라. 인사하러 왔어? 응. 아유, 착해라.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갔어? 아줌마가 어디 갔어? 못 봤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희 그 빵 많이 먹고. 빵 많이 먹었어? 안녕히 계세요. 오, 잘 가. 야, 우리 여기 우리 집 다 왔다. 누가 먼저 가나 해볼까? 언니들이랑 그동안 못한 얘기해. 이거 다을이가 샀어. 그리고 나는 이거 샀어. 엄마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누나. 아빠한테 잠시만 전화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좀. 네? 아빠! 어, 서울아. 우리 잘 도착했어. 아, 잘 도착했어? 응. 다리가 서울이 말 잘 들었어? 어. 아빠! 어, 다울아. 누나, 아빠 사랑해. 아, 아빠도 사랑해요. 알았어, 아빠가 그러면 볼일 마저 잘 보고 그리고 여유 있게 데리러 갈게, 그러면. 아, 근데 좀 늦게 와야 돼. 어, 알겠어. 아빠가 갈게. 아, 나 여기서 놀래.
놀라 예쁜 애들 메리 다음에 에이리 소울이가 소꿉놀이 할 동안 다을이는 또 한 명의 쌍둥이 누나와 함께인데요. 누나 좋아해? 아이 지아 누나가 좋아, 지우 누나가 좋아. 그래? 누나 어디가 좋아? 누나 예뻐. 누나 예뻐. 근데? 나 동물원 갈 거야, 언니랑. 뭐? 호랑이 보고, 꽃길 보고, 개구리 보고 다 갈 거야. 누나 개구리 먹었다. 누나 개구리 먹었다. 쟤 와있어. 쟤 와있어. 나 개구리 먹었다, 언제? 개구리 여기다 해서 잡았다? 그래서 먹었다? 맛있어? 그치? 개구리 엄청 많아. 언제 쿠키 먹어봤어? 쿠키 못 먹지 않아? 나는 쿠키 먹었는데. 부엌이 먹어봤어? 응. 맛있어? 지금 집이 좋아, 전 집이 좋아? 전 집. 누나랑 둘이자? 아니, 혼자서. 아니, 혼자서.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누나 내일 다 집에 갈까? 지금. 지금? 응. 지금 안 되고 내일 가자. 그래, 지금. 지금? 응. 지금 어떻게 가? 걸어서. 걸어서? 응. 가까워, 엄청 가까워. 여기 왼쪽으로 가면 되지, 그죠? 직진 다을이, 정말 매력있네요. 나는? 나 이런 거 보기로 사야지. 아, 정말? 코딱지를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자. 검포도가 달려있는데, 검포도가? 검포도가 달려있어? 검지에? 진짜 웃겨. 우편물은 찾았어? 그래. 소울아, 다을이랑 둘이 버스 타고 오는데 어려운 거 없었어? 사실은 살짝 넘어갔다가 왔어. 살짝 넘어갔다가? 근데 어떻게 용케 다시 왔네? 다시 또 버스 타가지고 다시 또 뒤로 갔어. 아, 그랬어요? 아유, 잘했어, 잘했어. 저기 지우지아도 언제 놀러 오면 좋겠는데? 내일이야. 내일? 네. 내일 좋다. 오늘은 그럼 이만 일어나고 내일 또 그러면 지휘지가 놀러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근데 다을이는요? 다을이 이제 호주머니에 넣어 봐야지.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76화 일상의 히어로가 방송됩니다.